네, 안녕하세요. 정쌤의 기타 레슨 정쌤입니다. 이 시간에는 느낌 있게 칠 수 있는 보사노바 주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자,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두 마디가 연결돼서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거죠.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. 자, 리듬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. 궁, 짜, 자, 궁, 짜, 자, 궁, 짜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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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, 짜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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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, 짜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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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, 짜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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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.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천천히 해볼게요. 자, 베이스 런을 같이 넣는다면 자,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
시간에는 느낌 있는 주법, 보사노바 주법을 배워보았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. 궁금한 부분이나 잘 안 되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일상에서 통기타로 힐링하는 시간 보내시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